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요쪽까지 해서 지금 현재 갈수 있는 사당은 다 켜놨고요. 지금 하이라의 성을 한번더 깰까? 아니면 그냥 사당을 하나씩 깰까 고민하다가 그냥 사당을 하나씩 깨기로 했어요. 지금 사신수 활성화를 안 시켜놓은 게 관원을 한번더 깨려고 한 건데, 쿠구지대의 사당은 축복이네요. 하긴 야생의 시련을 끝냈는데 여기서 또 시련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기도. 증표 하나 받고 지금 사당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 근방 쪽을 하나씩 가볼까 해요. 제일 가까운 데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멀리 있는데 먼저 가죠. 어차피 워프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차스케타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당 안에 들어갈게요. 힘의 시련 상급. 조금 빡셀 것 같은데. 근위의 활도 센거 없나? 다새 거로 나오지? 방패도 하나. 상급이면은 뭔가 있어 보이는 가디언, 소형 가디언 4호. 쓰면은 여기 석상 뒤로 아이고 맞았네. 하트가 좀 모질라니까 일단 요정 5개 있고, 아, 또 이거야. 가끔 여기, 저기서 멈췄어? 폭탄 화살 좀 써주죠. 부서질 것 같다고 하네. 어차피 부서질 거 던져서 버렸고, 아이고 또 변신하네요. 이번엔
패턴이 바뀌죠. 요렇게 나가서 내려 꽂아주면 되고요. 맨홀로 잡혔네. 체력이 뭐 거의 안 되지? 어이구, 어이구, 백 점프가 안 됐지? 이번엔 뭐죠? 도는 건가? 요정이 하나 또 소비됐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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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백 점프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이번 패턴은 아마 레이저 쏘는 것 같은데. 패딩을 아까 하다가 타이밍 놓치면 또 죽을 것 같아서. 안 죽었어. 어느 타이밍이야? 세 번? 네 번. 끝났습니다. 패딩도 나중에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어요. 아이템이 좀 많이 나왔네요. 가디언 나이프. 그다음에 가디언 엑스. 요거는 가디언 랜스. 될 수 있나요? 장비가 그 정도로 모질랐구나. 자, 왕가의 양손검. 조만간 버려야 되겠네요. 자, 이쪽엔 뭐가 있으려나. 오, 클라이밍 장비. 드디어 산 탈 때 좋은 의류를 발견했네요. 저기에 있으면 효율이 약간 오른다고 하는데 빨라진다고 했었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다음으론 요 아래쪽으로 가보죠. 무호 지무의 사당 쪽으로 이동할게요. 사당 깨는 거라서 좀 오래 걸리네요. 설마 여기 또 힘의 사당은 아니겠지? 아, 중급이네요 이번엔. 아까도 중급인가? 가디언 사온가요? 3호죠? 요 녀석은 뭐 뭔가 약간
고장난 느낌? 파이도 하나 없고. 난가의 양손곰 부러졌습니다. 가디언 랜스나 쓰자. 요거는 타이밍이 좀 애매하네. 그나저나 방어가 있나? 또 그거야? 패턴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은 뭐가 좋으려나. 부메랑 들고 냅다가 찍어주고. 이번에는 똑같네. 처음엔 저거 해결할 방법을 몰라갖고 엄청 맞춰가면서 싸웠었는데. 패링 되나? 한번 도전? 아이고, 요정 하나 버렸고요. 타이밍 되게 힘드네. 됐다. 아이템 없나요? 알겠다. 이번엔 가디언 가드 방패인데 왜 이거밖에 안 보이지? 아까 무기 하나 더 들고 있었는데 요건가? 가디언 X 일단 버리고 찍어야죠. 도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었는데. 자, 이번에 보상은 왕가의 활이에요. 지금 들고 있는 왕가의 활 38인데 버리죠. 하긴 4단 깨면 보물상자에서 뭐 아이템이 이것저것 나올텐데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자, 증표 받고 나갑니다. 아이템을 좀 팔고 와야 되나? 무기랑 화살 좀 파는 게 나을 뻔 했는데 일단 여기까진 갔다가 마을 쪽에서 좀 팔아봐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빠르지? 고대마구로 좀 구할 걸 그랬나?
방패도 좋은 거 끼고 있는데, 요걸로 바꾸고. 이쪽인 것 같아요. 저 있다. 아사노 유적 마카야의 사당 내부로 진입합니다. 바라는 것은 순발력. 일단 맵좀 둘러볼게요. 나무 상자 같은 게좀 있는데 어디다 쓰는 건지 지금 감이 안 와서. 이쪽도 스위치를 눌러줘야 되는 것 같고. 전기 쓸수 있는 데가 없어 보이죠? 이거 맞추면 어떻게 되지? 아, 지나갈 때 저걸 맞춰야 되나 보네요. 일단 여기는 요거 들고 가는 거 같고. 아이고, 내 상자. 두 번째 상자로, 상자라고 해야 되나? 내려놓고 뭐 가면 되겠죠. 어, 뭐야. 아, 이런. 수구리에다 폈더니 걸렸어요. 너무 일찍 폈나 보네. 갖고 가는 이유는 분명히 이거 눌러두는 걸 테라. 이거 치우면은 그쵸. 그냥 왔으면은 또 하러 가야 돼서.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 루피인가 보네요. 루피 별로 관심이 없어서 버렸고요. 옆쪽 오른쪽 열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도 가야죠. 화살 쏘는 게 관건인데, 쏘고 나서 지나면 한번 더. 민첩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느낌인데. 뭐 아무튼 화살 쏜 거 주소로 왔습니다. 하나는 저 반대쪽에 두 개인가? 반대쪽에 있겠죠? 없나? 내 화살 어디 갔어? 선생님? 아까 두 발 쐈는데 안 돌려주네요. 이런. 왕가의 양손검. 52이니까 당연히 빙설의 대검보다 좋을 텐데 지금 아까워서 계속 들고 다니고 있죠. 버리죠. 아무리 그래도 얘가 날 것 같아요. 빙설에 대고 아까워라. 근위의 창이랑 이 근위 시리즈 좀 빨리 팔고 와야 되겠어요. 다음 나가자마자 루피 아까 버렸던 거구나. 자, 문 열고 끝인가요? 자, 신호 예정 나왔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 나르시 마을. 이쪽이 마을이랑 좀 가까워 보이는데, 이리로 가죠. 자, 이렇게 눈이래. 비가 많이 올 때면 벌레들이 참 많을 텐데. 뭐였지? 아, 그냥 돌멩이네요. 약간 설레발이 좀 있어서. 보석이랑 바꿔할 수도 있겠지만 무기는 못 팔아요? 이런 소리. 그러면은 이쪽이었나? 평원 변두리 마음관 이동할게요. 저쪽에 그 근위 시리즈 샀던 아줌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또 이동하면 되죠 뭐. 불안하지? 여기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 헐, 이쪽이 아닌가 보네요.
아닌 것 같아요. 위쪽인가? 리버사이드 마호간으로 한 번 더. 이동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인데. 설마 여기도 아닌가? 어, 있다. 어, 다 모았다고 하시네요. 이제 루비하고만 바꿔주시는 듯한 느낌? 자, 그러면은 한 슬롯 하나, 여기 또 슬롯 하나, 슬롯 두 개가 비게 됐고, 34개? 34개면 좀 애매한데. 뭐가 됐든 또 뭐 버리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자, 나크시 마을 위쪽에 야오 미오의 사당. 다시 갈게요. 들어갔는데 힘의 시련이면 좀 그런데. 축복의 신 한 아니겠죠? 깨기 힘든 데면은 아이고, 강철 상자의 심판이라고 뜨네요. 바로 못 깰 것 같으니까 일단 다시 나가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